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춘에 와서 한 달 정도는 학교 밖으로 거의 나가지를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국경절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생겨서 오늘도 밖으로 외출을 합니다. 오늘은 장춘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길림대학교 근처를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각 지역별로 그 도 이름을 딴, 예를 들어 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이런 식의 대학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국립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장춘시는 길림성 소재이고, 여기 장춘시에 있는 길림대학은 이 동북지역 그리고 중국 전국적으로도 꽤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자주 오갔던 지역이긴 한데 오늘 오랜만에 장춘에 다시 돌아온 후에 아직은 가보지를 못했고 오랜만에 이 길림대 근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네, 길림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동료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좀 먹고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길림대 근처에 조성되어 있는 상가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스타벅스가 있네요. 와,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오픈했는데 약간 핫플이에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공연도 많이 해요. 거기도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번화해 보이죠. 이런 것도 멋있고. 음식도 되게 먹을만한 데 많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학교에 들어가서.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자동차 공장 그렇죠. 인형이 있고 여기도 이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는데 해변 쪽으로 IT나 금융이 이쪽으로 산업을 이끌로 가면서 좋죠. 약간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아. 동북의 경제가 다 약간 좀 낙후한 분위기가 다시 요즘 막 약간 제조업하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여기가 괜찮았어요. 국공 내전할 때만 해도 여기를 누가 먹느냐가 이제 대세를 가름하는. 여기가 요인 통일관, 여기가 길림대학. 길림대학 외국인 유학생들,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부서들이 되고. 여기가 길림대학교 남 캠퍼스 이제 북문, 아 정문은 아니에요. 저쪽이 동문이 정문이고.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 이 코로나 이후로 다른 학교를 들어가려면 뭐 이렇게 신분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들어가야 돼서 절차가 복잡해진 것 같네요. 이제 저 길림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국어학원. 기본적으로 길림대가 좀 크고 우리가 4개인가 있죠, 캠퍼스가. 그럴 거예요. 예, 네 개인가 있고 난후 쪽에 있고, 예. 그다음에 똥링 뭐 있고. 저쪽에 의대 쪽으로도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행정동이죠? 네, 맞아요. 다 산에 있는. 저도 학교는 저기 한양대나. 그런 게 제일 이런 맛이 있어요. 기숙사는 여기 곳곳에 있어요. 이쪽에 많고. 이게 이쪽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숙사 건물. 저쪽으로가 저 뒤쪽으로가 이제 네, 강의동. 역시. 대학은 교정이 있어야 돼.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대학으로 하면 학생회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더 조금 요즘은 또 한국 대학도 학생회관이 아니에요. 학생회관 무대도 그렇고 연대도 무대도 이런 거 없는 있잖아요. 상업권 무대. 아예 상업 시설을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건물도 추가 준 게 아니라 주식회사가 주셔갖고 30년 동안 임대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여기는 덧발려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길림대도 학생이 한 몇만 그 단위 정도 될 거예요. 그럼요, 몇만이죠. 얼마나 그냥 비용은. 저기 저 비움과 숲도 있네. 아, 샤라드로타이드가. 여기는 이제 큰 대학의 이거 장점이죠. 예, 여기는 사실 학생들도 좀 여유 있는 애들 보는데요. 응, 그러니까. 여기는 일식 카레집. 와, 깔끔하네, 근데 여기. 밥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마라샹궈라고 하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하네요. 선생님 안 드세요? 아, 이거는 오늘 제가. 네, 감사합니다. 세 개 다 합쳐서. 세 개 다 합쳐서 이거라고요? 네. 그게 안 비싼데 여기는. 한국이면. 맛이 괜찮아요? 네. 이 집이 약간 그 저 매콤한 그 이 마라 맛이. 네, 매콤하고 약간 달달하고. 좋아요. 체육관이라. 맞아요. 송지 맞죠? 체육관. 송지 체육관. 전 학교에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동부가 학원에 한국 여기 중국 여기 김대학이랑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매년 이제 한 번 지역에서 한 번 정해서 세미나 공동 세미나 국제 세미나 했어요. 되게 똥롱 따샤. 저 똥롱 따샤를 지은 게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 아 근데 여기 캠퍼스 진짜 좋다. 이게 대학 캠퍼스. 하기만 여기 나는 중국 한국판 중국판 갖고 내용은 다 써놨으니까 일장만 내가 더 마무리하자. 여기가 이제 길림대학교 동문 동문입니다. 며칠 전에 길림대학교 남캠퍼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걸로 길림대학교를 다 소개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길림대학교는 중국 전체적으로 봐서도 꽤 유명한 대학이죠. 저도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성립되고 난 후 곧바로 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도 그 종합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이 장춘시에 그 유명한 학자들을 뭐 파견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당시의 이름으로는 동북인민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림대학교는 그 뭐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여러 학교들이 이렇게 또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장춘 시내에 캠퍼스도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커서 너무 비대하다라고 하는 뭐 지적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만큼 뭐 유명한 그리고 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기에 그 중국 초기에 여기 유명 학자들이 모여 살던 그 또 길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예, 이 길 동중화루 여기가 오늘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길입니다. 你好，问一下，这里是什么时候开馆呢？馆呢？对对对，还没用呢，啊，还没决定的。嗯，还没对外呢。哦，啊，这样的，好的，谢谢啊。이거리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길림대학교초창기시절에그전국적으로유명했던학자들이같이모여살던그동화중루에있는학자들거리라고합니다아마그러니까여기가그학자들이같이이제함께거주하던그건물들인가봅니다여기는길림대학교전위북캠퍼스입니다요즘에는다른캠퍼스들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뭐 등록을 하고 복잡해서 정문에서만 한번 보고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에 이름을 남긴 학자분들은 대략 몇십 분 정도이고 이 거리는 1km 남짓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거리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길림대학의 저력이고 이곳 장춘시의 남다른 문화적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길림대학 바이초원 띠유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이초원 백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읽으면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그 닥터 노만베순을 아시죠? 그 노만베순을 중국어로는 바이초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쭉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중국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꽤 유명한 분이고 그분을 기념하는 뜻으로 저분의 이름을 따서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에도 붙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장춘 문화광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쪽도 또 길림대 학교 캠퍼스입니다. 지금 이쪽은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에 건물들은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캠퍼스가 꽤 넓어요. 자오양 캠퍼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림대학교를 좀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움직이는 범위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길림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문화광장입니다. 이 지역의 그 좀 독특한 그 건물 양식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장춘이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여기가 그 만주국을 일본이 세웠지 않습니까? 장춘이 이 만주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런 건물들은 그 만주국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세운 건물 양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신민따지에 신민대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 만주국에 여러 관청들이 쭉 있었던 그 거리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저 거리도 한 번씩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문화광장은 꽤 넓고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연을 참 많이 날립니다. 오늘도 꽤 날리고는 있지만은 그 제가 코로나 전에 여기를 종종 와서 보면 정말로 연을 많이 날리거든요. 오늘은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이게 좀 잘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